그리고 이제 요번에 그 CU에서 설날 판매 예정인 위스키 이제 라인업인데 완전 고급 위스키고 그 싱글몰트 뭐 위스키 뭐 이런 위스키 종류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위스키 가격 좀 비싼 거 한다면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뭐 한 돈백 정도 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가격이거든요. 이제 뭐냐면은 윈저 다이아몬드 주빌이라는 이제 이게 5억짜리 술이에요. 5억짜리 술. 요걸 이제 CU에서 설날에 판매할 예정이다라고 해요. CU에서 예. 예약 후에 픽업일에 매장 방문하면 된다라고 해요.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나 봐요. 예. 가게에다가 이제 그 CU 편의점에다가 진열해 놓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들어오고 나서 돈을 먼저 입금하고 막 이런 방식으로 하겠죠. 매장에 진열해 놓으면 큰일 나죠. 앱으로 예약하고 약간 그런 건가? 이벤트성의 어떤 그런 게 아닐까요? 설날 어떤 그 선물 이런 것 있어서. 그리고 이제 조금 그 더 글렌 그란트 60년산. 근데 전 솔직히 윈저 다이아몬드 주빌 이거 진짜 이거는 좀 뭔가 돈 지랄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5억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해. 뭐 이 계열을 내가 잘 모르겠지만 윈저 다이아몬드 주빌 검색 한번 해볼까요? 윈저 다이아몬드 주빌 아니 누가 장난친 거네. 뭐 나오지도 않아. 2023년 최고 인기 위스키 탑 10. 위스키 수입 여기에 이제 나오려나? 윈저 다이아몬드 주빌 나오지도 않네. 나오지도 않아. 나도 사실 처음 듣거든요. 윈저가 저게 좀 저가 브랜드가 아닌가 했는데 뭔가 파는 사람 마음 뭐 이런 걸라나? 네이버에 쳐보라고요. 윈저 다이아몬드 주빌 주빌레? 이름이 주빌레였구나. 3억짜리 위스키 여기 뉴스에 나오잖아요. 진짜 있다고. 근데 정말 그 술쟁이들 사이에서는 쳐주지 않는 그런 술일 것 같아. 뭔가 가격만 그럴싸하게 뭔가 그렇게 해서 그 홍보하는 그런 목적이 좀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예 뭔가 이거는 저도 윈저가 그 정도였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글렌 그란트 60년 그리고 달모어 45년산 요게 전설의 그 예 그 싱글몰트 위스키 중에 정말 최고 존엄에 가깝다고 하는 그 달모어. 달모어는 그래도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센터에 물량 보관하고 있다가 온라인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입고되는 시스템이라 그러네요. 예. 달모어 45년산. 예. 저도 뭐 12년산밖에 못 먹어봤는데 그 12년산도 맛있던데요? 예, 보통 12년산 하면 안 쳐주잖아, 잘. 근데, 난 12년산 먹어도, 야, 이거 맛있다. 이거 무슨 술이냐고. 달모어라 그래가지고. 아이, 맛있네. 했었는데. 유명하대요, 저 달모어는. 알아주는 그거래.
아, 드디어 이제 제가 올린 것들이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예. 이거 제가 올린 것만 딱 이제 그 저 하고 그러고 끝내요. 어. 사실 랄프 시켜서 올린 건데. 드디어 이제 딱 월요일까지 올린 그것만 올라왔다. 어. 요즘 많아진다는 연락 스타일. 예. 기본적으로 연락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크게 안 둔다. 당연히 나한테 연락이 없어 딱히 서운하거나 외롭지가 않다.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기면 연락은 하겠지 하면서 연락을 최후의 보루 같은 걸로 생각한다. 연락하는 거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 상대가 서운하다고 한 적 있지만 당사자는 굳이 바꿀 생각이 없다. 무념무상. 근데 막상 연락하면 예상외로 반갑게 받아준다. 연락은 되도록 온 것만 간단히 하는 걸 선호한다. 중요도 차이로 보자면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것을 비교도 안 되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얼굴 보고 대화하는 거랑 카톡으로 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랑은 뭔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연락이 와서 어쩌다 만나면 나가서는 생각보다 재밌게 잘 논다. 연락이 안 오면 신경이란 걸 안 쓰고 혼자서도 잘 논다. 요즘 요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댓글에 전화 오는 거를 싫어한다. 번호가 폰에 뜨면 불안하다. 가까운 사람이든 어색한 사람이든 갑자기 내 핸드폰에 그 사람이 전화한 거에 대해서 무섭게 여겨진다. 콜포비아. 이거 뭐 콜포비아라고 하는구나. 카톡이나 문자로 간단하게 할 말만 적어주는 게 제일 편하다. 생각보다 이제 이런 내용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죠. 엄마도 사람이야 사람. 이짤 아시죠 여러분들? 예, 되게 저 대한민국의 어떤 인터넷 문화 약간 그 진짜 밈으로 자리 잡은. 요즘은 잘 안 쓰죠? 사람이야 사람. 잘 안 쓰는데 한때 이제 DC의 주력 밈으로 자리 잡았던, 예, 수많은 갤러리의 문화 중흥기를 이끌었던 엄마도 사람이야 사람.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명수예요. 이름이 명수. 명수 아저씨. 이 사람 근황이 올라왔어요. 뭐 띵수 TV, 최명수 TV라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요. 놀랍게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 유튜버의 길을 걷고 계신다. 아직도 이 명수 아저씨는 취업을 안 했다. 대외적인 어떤 활동하고 사진 찍은 인증샷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 얼굴 많이 본 분들인데요. 이분들 겐진 아저씨, 예, 그 두꺼비 아저씨, 그 일본 AV 남자 배우 분들이시네요. 그죠? 그리고 스푸닝이라는 그 저 유튜브 성인 컨텐츠 하는 그 스푸닝이라는 채널 이 뒤에 이제 이건 보이고 이 사진 찍은 거 나오고. 예. 엄마한테 5,000원씩 받아서 한다는 게 일본 AV 배우들 만나러 다닌 데 쓰는 듯하다.
그리고 이제 그 디지몬 노래 그 디지몬 OST 주제가 그거 이제 이름 바꿔가지고 윤정부를 허락해줄 세상이라는 게좀 정치적인 뭐 그런 글인가? 에. 없는 돈에 후원했다. 주식회사 신남성연대 가지고 신남성연대 1461원. 이거 뭐 뻑가 영상 신남성연대 영상 링크. 애국보수의 길을 걸으시나 보다. 최근에는 편의점 알바 쉽냐? 내 왁구의 덩치에 내 나이에 가능하려나? 진상들은 착해지게 할수 있는데 찔리는 게 있으신지 지금이라도 내 나이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수 있냐고 물어보는. 추억의 추억의 인물이야. 소개팅 어플을 5만 원 내고 이렇게 소개팅을 받았나 봐요. 남자분이 이제 뭐 하고 계세요? 주말인데 이제 여자분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일 끝나고 쉬고 있었어요. 토요일인데도 일하셨어요? 네, 저는 토요일에 손님 많으면 일하는데요. 아, 무슨 일 하세요? 자기소개서에 제 직업 있는데 못 보셨어요? 뭐 사람 열받게 하는 말투인데, 이거. 예. 여기서부터 저는 뭔가 좀 감정선이 깨지는데. 예. 일하는데요. 못 보셨어요. 무슨 일 하세요? 점수를 가라고 돼 있네요. 사주팔자 보시는 그런 건가요? 인데요, 인데요, 인데요. 이제 말투가 참 그렇다. 그럼 무당인 거예요? 네. 오, 신기하다. 그럼 내일도 하시겠네요? 5만 원 주고 어쨌건 이제 소개팅 어플 통해 가지고 이제 여성분이랑 매칭이 됐으니 최대한 잘해 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럼 집에서 영어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님 일하시는 곳은 따로? 이런 느낌인 건가요? 아니, 남자도 정상은 아니야. 아니, 남자도 정상은 아니야, 그죠? 예. 남자도 정상은 아니다. 너뭐 하는 짓이냐? 너뭐 하는 짓이냐? 뭐가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일전에 말을 너무 좀 기분 나쁘게 이제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복수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무당이 우습냐? 넌 무당이 단순 영업이라고 생각하냐? 우습다고 얘기한 적 없는데요? 왜 혼자 발끈하세요? 전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예. 집에도 불상 같은 거 있어요? 이딴 말을 올리는 게 정상이니? 신이라는 존재를 불상 같은 거? 아니 진짜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근데 둘다 사회성이 떨어진다. 그치? 내가 무시하려다 참는데 개념 좀 먼저 찾으시죠. 당신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을 표현해도 되니? 신적인 존재를 같은 거라고 표현하고 단순 영업이라고 표현하니? 몰라도 너무 모르는 당신한테 내가 왜 모시는 신들을 함부로 사진 찍어서 너라는 사람한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 너랑 대화 못하겠다.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예. 그 마약 떡볶이, 마약 뭐 김밥, 뭐 마약 들어간 그 음식물, 예, 마약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중독성 있다라는 뜻에서. 근데 진짜 실제로 마약 김밥을 만든 사람이 나와가지고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미국의 방영 요리 프로그램에서 주 재료가 이제 대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여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아, 대마를 진짜 실제로 뭐 깻잎 대신에 넣는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대마초 종자를 재배해가지고, 예, 흡연도 하고 요리 프로그램에서 대마를 재료로 사용해가지고 방송 따라해서 요리에 대마 넣으면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쌈이랑 김밥 등으로 대마를 섭취했대요. 찌개에도 넣고 카레에도 넣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대마가 약간 좀 뭐 그런 그 깻잎 같은 그런 느낌으로 쓰는 거죠. 흡연도 했기 때문에 요리 첨가 방식으로 섭취했고 또 이래서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실형 살아야죠. 예. 진짜 마약 김밥이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코트는 결풍언제 반노도는 어떻게 번호? 저 돈 못 벌고 있어요 지금. 방송을 몇 달간 던졌어 갖고 그냥 뭐 일단 방송을 좀 열심히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알아서 따라오겠죠.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융통성 없는 고깃집 사장. 예. 러너사인 너무 감사합니다. 요건 이제 JTBC 나온 내용인데 사장님한테 고기 3인분에 국수 1인분 해가지고 4명이 왔대요. 근데 사장님이 안 돼요, 고기 무조건 인원수대로 시켜주세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족들이랑 4명이서 식당을 찾았다가 인원수대로 고기를 주문해야 된다라는 식당 업주의 말에 이제 고민에 빠졌다는 50대 남성이 사연을 보냈대요. 기분 좋게 찜질방을 찾아가지고 땀 빼고 찜질방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들렀대. 찜질방 내에 고깃집이 있는 거야. 찜질방 내에 고깃집이 있다. 요즘 찜질방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엄청 잘 돼 있네. 고기 3인분, 막국수 1인분을 시켰는데 4명 왔으니까 고기도 4인분 드셔야죠. 그래가지고 주문을 강요했대요. 팔아주러 온 것만으로도 좀 그렇고 사실 저는 이것도 뭔가 융통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손님의 융통성도 있고 사장의 융통성도 있는데 일단 이 집이 완전 고깃집인 거지. 그러니까 이 집에 그런 메뉴가 없으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갈비탕, 육개장, 그냥 고기 먹긴 좀 그렇고 식사하러 오는 그런 식당이면 막국수 1인분에 고기 3인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완전 100% 고깃집이야. 완전 100% 고깃집인데 거기서 이제 막국수 고기 3인분 시키면은 조금 사장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삔또가 나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고기가 주력이 아닌 그런 곳에서 이렇게 시켰다 그래서 고기 메뉴까지 포함했는데 고기는 무조건 인원수대로 이렇게 이거 요구한다는 거는 조금 좀 창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뭐 찜질방 가셔가지고 뭐 이거저거 드셔보신 분들 계실 텐데 찜질방 안에서 먹는 거는 마치 롯데월드 같은 데 가가지고 안에서 뭐 그 식당 푸드코트 막 이런 데 찾는 것처럼 비싸요. 뭔가 좀 약간 프리미엄이 붙었어. 그렇지 않아요? 비싸잖아. 저 마지막으로 갔을 때만 해도 식혜가 3,000원, 4,000원대였으니까 지금 찜질방 가면은 찜질방에서 파는 식혜 이런 거 막 5,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이런 곳은 가지 말아야 된다. 망해봐야 정신 차린다. 먹지 말고 나가면 됨. 장사할 마음이 없어 보인대.
보인다. 무한 리필도 아닌데 고기 3인분에 막국수 1인분이 왜 안 됨? 4인분은 반찬 나오는 게 틀리냐? 고기 파는 데 가서 국밥 먹으면 안 되냐? 이런 집은 팔아주지 말고 나와라. 오, 내 생각이랑 좀 다르네. 예. 나는 고기를 주력으로 하는 곳이라면 1인당 1고기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르네. 가게 입장에서는 진상방지 차원인데 15명이 소고기 2인분에 막국수 13인분 시키고 밑반찬 무한리필 할 가능성이 상상 이상으로 다분하다. 진상방지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치즈직에서 그 한번 사고친 사람이 있었나봐.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야? 나도 이거 짤로만 보고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뭐 치즈직에서 우길기를 입고 방송한 사람이 지금은 정지를 당했는데 정병소녀라는 닉네임이 정병 일본 사람이 아니지. 실제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정병소녀라고 치면 돼요? 정병소녀? 왜 보면 안 돼? 정병소녀. 이분 저기 아니야? 그 전에 뭐 이렇게 자해도 하고 막 그랬었다고 정신병원 그 저기 브이로그 찍었던. 맞지? 그 사람 맞나? 아, 그분은 아닌가 보다. 아니네요. 그분은 이분이네. 연우의 두 번째 인격. 그분은 조금 약간 안타깝게 보는 적이었고 이쪽은 완전 좀 뭔가 그런 느낌이네. 정병소녀. 무슨 정신병이 있으면 근데 이렇게 그 일장기를 해가지고 저렇게 어그로 끌려고 방송한 거야? 테스트한 건가 그냥? 관심 받으려고. 트위치에서도 작년에 광복절 때 똑같은 짓을 했다고. 일본 문화를 많이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가 보네. 넘어갑시다. 예. 네. 모르겠어. 정병소녀 이름도 뭔가 무섭네. 정병소녀.
어. 와, 진짜 실제로 아픈 분이라고 하니까. 그 개그맨 양세형님, 예, 그 근황 이제 올라온 건데, 관찰형 예능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꽃은 피었던 그곳, 꽃, 어, 뭐라고? 모르겠다. 종이 신들던 이곳? 뭔 말이야? 어, 아무튼 뭐 시집을 발간했다 그래요. 시집을. 예, 별의 길 해가지고 양세형 작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시인으로서, 어, 근데 제목이, 이게 이제 자료 제목이 이제 솔비병이에요. 어, 봐봐, 바라봐, 바라봐. 바라봐준다. 나를 바라봐준다. 어, 요거 때문에 이제 스튜디오에서 깔깔거리는 건데, 어. 이걸 보고 이제 솔비병이라고 한대. 어. 뭔가 좀 예술적인 활동. 이건 이제 그 연애 프로그램 예능인데, 어, 뭐 학연은 내가 처음 보네요. 어, 무튼 MBC에서 하는 거네요. 학연이라고 하니까 이제 학교 뭐 캠퍼스 대학생들 연애하는 그런 건가? 학연? 솔로 동창회 학연. 아, 학창 시절에 친구가 연인이 되는 걸 이제 솔로 동창회라 그래가지고, 어, 몇 회 이렇게 그 저 졸업생 친구들 해갖고, 어, 동창생들 솔로 모임. 요런 예능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식당에 갔나 봐요.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뭐 생선 가시 바르고 있는데 본인 입으로 쏙 가져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관찰형 예능에 연예인분들 나오고, 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그 와중에 젓가락질이 어, 젓가락질 환상적이네. 그 생선 입에, 생선찜이 입에 너무 잘 맞는다. 이름이 준구라는 분이네.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은 나는 손을 떤다. 이게 꿀맛 판독기야 그냥. 어, 준구 먼저 한 입. 새우튀김. 먹는데 집중한 친구. 어, 맛있어? 음식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나 이 생각이 들더라. 둘 다 행복하다고 하긴 했는데, 음식 때문에 행복한 건지, 어, 나랑 있어서 행복한 건지 못 느꼈던 것 같다고. 아니 뭐 모르겠다. 내가 이거 안 봐서 모르겠는데 여자분이 훨씬 아까워 보이는데. 여자분 되게 이쁘지 않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여자분이 이 준구라는 분한테 학창 시절 때 엄청 좋아하는 그런 거였나 보다. 어.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부탁이 있는데 15분 동안 우리 말하지 말고 먹을까? 이런 거야. 아주 스튜디오 이제 막 난리가 나고. 정말 배고팠거나 아니면은 이제 태은에 대한 마음이 그 정도밖에 없거나, 어, 그래 많이 먹어라 팍팍 먹어라 이랬다는데. 어. 아니 내가 이거 사전 지식이 없었네. 학연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좀 미리 얼굴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초면이면 어 진짜 이거는 정말 그 빌런 그 자체인데, 이게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별게 아닌데 이제 젓가락질 때문에 사람들은 젓가락질에 꽂혔네. 내 앞에서 젓가락질 저렇게 하고 밥 먹으면 수저로 이마 빡 바로 갈긴다고.